네, 반갑습니다. 4월 17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성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은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이상로나 아니면 이상로 새빨간 투자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월요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매일 오후 12시 35분, 그리고 수요일은 오늘이죠. 오늘 오후 10시에 신규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4월 20일 증권사 강연회가 있는데요. 동부증권 인천지점 오후 1시에 진행을 하고, 032-508-926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거 아니고요. 그냥 오셔서 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오시길 바라겠고, 강연회마다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렇게 지정 강연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이런 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황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증시가 0.29% 상승 마감을 했고, 니케이도 0.27% 상승 마감을 했어요. 뭐 아시아 증시가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조금 완화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런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1134원 56전을 기록했고요. 코스피가 조금 빠졌어요. 조금 빠지면서 0.12%, 코스닥이 0.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빠진 부분에 대한 반등 추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지수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우선은 코스피에서 지금 223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쁜 부분은 아니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외국인들이 장 후반에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 시장을 나쁘게 보기보다는 물량을 앞에서 소화하는 과정,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랠리 자체를 여기에서도 외국인, 여기에서도 외국인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살 때마다 이런 증시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가. 그러면 지금 앞에 있던 이 악성 매물에 대한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어때요? 750포인트를 했죠. 이 75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지금 거래량을 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거래량은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일단 매수에 대한 거래량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팔고 있는 적극적 매도가 나오는 자리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셔야 돼요.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 자체가 뭐랄까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게 제약 바이오였죠. 근데 이런 제약 바이오가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IT로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도에 대한 부분은 제약바이오로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매수에 대한 부분은 IT로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IT 아니면 5G라든지, 아니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아니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뭐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볼게요. 뭐 일단은 시장은 IT가 이끈다. 플러스 삼성전기 적어놨는데, 최근에 이제 IT에 대한 분위기 어때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이고, 실질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반등들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IT 종목군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5월달에 있을 폴더블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녹아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반도체 장비, OLED 장비주들이 반등 나오는 것은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형성되었구나. 그리고 5G도 마찬가지로
1분기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조금 특징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 오닉 IPS 오늘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 한번 같이 보면요. 결국 여기서 한번 뽑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행보를 붙인다는 거죠. 행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행보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닉 IPS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제 바닥을 이렇게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갈 때, 뭐 우리 개인 투자자 마음에서는 이렇게 곧장 쫙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라는 게 이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계속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더 행보를 보이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척하다가 행보를 보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가를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저가를 잡았다면 그 다음에 추세적 상승으로 넘어가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주식을 지금까지 약 11년 해오면서, 이제 횟수로 10년이죠. 느꼈던 것이, 우리가 이제 급등락에 대한 부분, 이런 양봉을 찾아서 쫓아가는 매매를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시장에 결국에는 도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꾸준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추세적인 부분을 읽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IT 종목군들도 괜찮다, 이쪽을 꾸준하게 보셔야 된다, 결국에는 IT 그리고 자동차 이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행보는 참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여기서 바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고, 이렇게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죠. 마찬가지로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여기에 이 추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과정들이거든요. 뭐 여기 밑에서 상당히 뭐 마음고생을 하신 분들도 계셨을 건데, 꼭 하락하는 포인트에서 안 사고 꼭 이렇게 올라가면 사요. 이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런 양봉을 보면 그때부터 이제 흥분되기 시작하니까 막 쫓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수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SNU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제는 또 넘어갈 수 있는 흐름에 딱 놓여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고가 권역에. 이 자리에서 한번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지금 IT 종목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형성되었다. 지금 HB 테크놀로지도 검사장비 업체입니다. 자, 이런 종목권들도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지금 차트가 조금 뻑났네요. 이걸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제 화면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HB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바닥 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넘어갔고, 그다음 치고 또다시 넘어오는 흐름이거든요. 이런 양상 자체가 좀더 이어갈 수 있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리고 삼성전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제 뭐라 했어요? 어제 관심주가 삼성전기였죠. 결국 IT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1분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수출주로의 변화, 경기 민감주로의 변화, 시장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IT 부품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기업이 어딥니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삼성전기 4.9% 올랐는데, 지금 흐름으로는 이 삼성전기가 좀더 넘어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변곡점까지 내려왔고, 이 자리에서는 지금 한번더 뽑아낼 수 있는 여건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는, 뭐 저희 가족분들한테도, 뭐랄까, 이제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대형주 이런 거를 찝는 거는 제가 공짜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꾸준히 관심 가지고 좀 지켜보자. 사실 이 대형주가 최근에 조금 힘든 시장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 삼성전기에 대한 반등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약 바이오 하락, 국내 시장에도 영향.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제약 바이오 업체들이 오늘 하락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기준이 강화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발송드렸던 시황 전략에 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들도 오늘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랐지만 HLB나 아니면 신라젠 뭐 바이로메드 이런 업체 조금씩 이제 쉬어가는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시장이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준이 상당 부분 강화가 된다는 것은 이런 업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적 시즌에 이 종목군들이 투자 심리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어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더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럼 입지가 그만큼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당한 이중고가 나타나고 있다, 겪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에 공략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조금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증시가, 이거는 어제 했는 거죠. 제가, 이게 컨트롤 Z를 눌러버리니까 이게 없어졌네, 지워졌네요. 아깝게. 자, 내용이. 자, 죄송합니다. 자,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 수산물 업체 너무 올랐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제가 여기서 그 후쿠시마 사안에 대한 우리나라가 WTO에서 승소를 했다. 그래서 이런 수산물 업체들을 좀더 눈여겨봐야 된다. 한번 찝어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이제 3일 지났습니다. CJ 시푸드나, 물론 뭐그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이유 때문에 어제 상각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전날, 4월 15일, 뭐 이랬을 때 이제 뉴스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수입. 이렇게 치면 되죠. 봐요. 4월 12일, 13일부터 그때부터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얘기 나오면서 단기간에 CJ시푸드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우리가 이걸 조금 판단을 하면서 봐야 돼. 지금 뭐 한성 기업도 마찬가지로 올랐고, 사조시푸드도 올랐어요. 이런 업체들 자체가,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생선, 이런 관련주들, 수산물 관련주들이 뭐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결국에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다는 것은 단기간에 상당 부분 과도하게 올랐다가 되는 거죠. 이만큼 오를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더 재평가를 받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요 거래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일 상승에 대한 상한가는 이해를 할수 있었지만, 오늘 나왔던 이 부분 자체는 고가 권역의 상당 부분 거래가 터졌을 확률이 높고, 그렇게 본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맞죠?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거래가 갭 상승을 딱 떠서 3,400원 위에서 거래가 모두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때 어때요? 거래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요 자리에서 무너지면서 뭐가 나옵니까? 지금 투매에 대한 물량이 툭 떨어지고, 한번 더, 이 자리, 여기서 한번더 무너지면서, 또 투매가 한번 또탁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인 반등 자체, 내일 시장에서 뭐 소폭이나마 반등 가능하겠지만, 이게 또다시 이어서 이렇게 가기는 힘들다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오늘 이익실현 물량이 나왔고, 그럼 내일도 이 자리, 3,200원 위로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유자 같은 경우는 빨리 이익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한성기업 이런 것도 거래량 한번 보세요. 평소 때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2만 주, 3만 주, 만주 이래요. 그런데 이번에 거래가 하루에도 160만 주씩 터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바닥을 다진 거라고 보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추세 1은 넘어간다. 그렇게 보는 거는 제가 볼때좀 어려워요. 오히려
여기서 오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다지는 움직임이 나타난 게 없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봤다시피 이 자리네. 여기서도 맞고 빠지고 지금 다시 한번 맞고 빠지는 양상이죠. 이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봐야지, 지금 올라가는 것은 돌파를 할수 있는 여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6,700원 선이 상당한 저항 구간을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은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재료가 노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의혹. 자, 언론이 문제다. 뭐, 덱스터 하나투어 적어놨는데. 덱스터 잠깐 볼게요. 제가 오늘 조금 빡쳤어요. 사실, 뭐, 소위 요즘 얘기로 빡치는, 열받는 뉴스였는데, 요게 이제 4월 16일 어제 뉴스 같이 볼까요? 4월 16일. 어제 이 덱스터 인수설, 뭐, 조회 공시 요구, 뭐, 4시 54분, 뭐, 장중의 흐름을 어제 아침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침에 4월 16일 아침에는 뭐가 나왔습니까? 뭐 나오다가 덱스 탐방 노트 뭐 나오고 덱스터 11시 52분에요. CJ 실사 보도의 강세 아시아나 이후 M&A 테마 주목. 그래 요것도 이제 CJ가 인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실사를 보고 갔다. 실사를 진행 중이다. 라고 어제 아시아경제 박형수 이놈이 적었어. 요 내용을. 그걸 안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덱스터 CJ&M 인수설의 급등세 1시 25분에 머니투데이에서 야, 이 머니투데이야? 진경진 기자라는 사람이 이것도 적었어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 CJ&M이 이달 중 덱스터 스튜디오와의 인수합병을 위한 실사를 진행 오는 6월까지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더한발더 나갔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제 그만큼 2시에도 또다시 뉴스를 계속적으로 내보냈죠. 전준범 기자도 내보내고 이 기자들이 계속 봐요. 2시 57분에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아시아경제, 지금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뭐 계속 나옵니다. 기자들이 이런 뉴스를. 그러고 난 다음에 3시 11분에 조회가 공시가 들어갑니다. 어제 상한가를 갔죠. 2시에 상한가 갔죠. 그난 다음에 이렇게 딱 보는데 거래량도 엄청 터졌어요. 근데 오늘 딱 돼가지고 오늘 돼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자, 4월 17일 뭐 어떻어요? 아니다. 인수 아니다. 인수 안 한다. 협력 방안만 검토하고 있다. 그럼 어제 터졌던 이 거래량은 결국에는 기자들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우리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확률이 높죠. 아, 이게 진짜 뭐 되는갑다. 막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거래량, 어제 만약에 뉴스가 안 났다면,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만, 왜 올랐습니까? 이 봉이 왜 상한가였어요? CJ에서 인수한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럼 이 거래량은, 이익 실현에 대한 거래량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렇게 찍어버려. 오늘 하루만 15% 빠졌어. 그 내일은 또 빠지겠지.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에요. 근데 여기에 책임은 언론에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왜 확인되지 않는 거. 아까 전에 머니투데이 경진 그 기자는 6월 달까지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그런 얼토당토안한 그런 얘기까지 옆에 덧붙여가지고 적어놨었죠. 이거는 펜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런 뉴스를 보면 판단이 흐려지시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이렇게 빵 맞고, 아니 손절 못했는 분도 계시겠지. 내일 한번더빵 때리면 어떻게 돼? 그때 이제 손절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가 무너지면 언제까지 내려오냐면, 제가 볼땐 6,000을 밑으로 한번 내려올 것 같거든요.
그거를 조금 감안하고 봐야 돼요. 지금 앞에 있던 요 자리, 박수권 요 자리는 지지가 안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7,400원 때. 여기 아직 투매가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안 좋게 본다면 6,080원 밑으로 이탈도 가능하다. 저는 이런 거는 조금, 우리, 물론 기자들이 1차적인 책임이 있고 문제가 엄청 큽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상한가 갔으니까 여기 M&A 되면 대박 나겠다. 최근에 아시아나항공도 있었고 막 하니까 내일도 한방더 하겠지. 어제 상한가 상단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막 잠을 못 자는 거야. 내일도 대박 나겠지. 대박은 무슨? 저 일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M&A가 제가 아시아나항공하고 한진 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M&A 금호 관련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M&A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했죠. 아시아나하고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볼까요? 아시아나는 자 아시아나 항공 같이 볼게요.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급등하기 전에 마지막에 한번 확 빼가지고 개인들 다 털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돌려서 주가 올려요. 마찬가지로 덱스터는 어때요? 그런 게 없잖아요. 이전에 갑자기 확 뺐다가 이리 올랐어? 아니잖아. 바닥 권력이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부터 땅 치고 여기를 이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이리 오는 거야. 다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니까. 그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더. 그 하나투어인데 자 오늘 빠질 때 뉴스가 뭐가 나왔냐 하나투어 분식회계 의혹 제기에 급락 분식회계 진정서 금감원 접수 소식에 급락 이중장부 통한 분식 제기되면 급락 근데 이거를 물론 이건 회사에서 잘못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오늘 이 내용을 뉴스가 얼마만큼 나왔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 그럼 의혹을 제기했다는 거잖아. 의혹을 제기했는 거예요. 의혹이 있다가 아니고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제기해 급락 제기 의혹 제기했다 의혹 제기했다 막 이렇게 더욱더 이 논란을 더욱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 마음은 어때요? 아 오늘 팔았어요. 아니 또는 오늘 팝니다. 근데 사실 무근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주가는 올라가겠죠. 오히려. 그럼 이거를 오랫동안 같이 투자를 했던 개인 투자자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요 기업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만 한번 같이 보자고. 여기 빠지기 전까지만. 이 기업이, 자, 요를 어제까지, 지난주까지만. 어때요? 지금 여기 주가가 20만원대에서 이렇게 빠져서 8만원 찍고 다시 반등 나왔다. 지금 여기 55,900원까지 찍고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어. 이건 보면 어때? 빠져가지고 투매 넣고 또한번더 빠져서 이렇게 다졌잖아요. 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당한 매매를 많이 했을 확률이 높은 주식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다지고 이제 넘어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겠지. 근데 오늘 어때? 팍 밑으로 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돼가지고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아, 그래도 바닥은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 상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터져버리면, 본인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감성적인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치우쳐버려요. 그래서 이걸 던져버려요. 그냥 기다린 시간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손절 자체를 대응을 안 돼. 그냥 막이 뉴스 안 좋은 뉴스 너무 일단은 막 버리고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고 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아 내가 너무 과하게 했나? 좀더 기다려볼 걸 그랬나? 의혹 제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하는데, 물론 개인 투자자가 잘못이지만, 언론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 기자들이 그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런 뉴스를 그러면서 점점 더 제목이 더욱더 자극적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2시에 분식회계 통해 실적 조작 의혹. 자, 분식회계 의혹 제기. 괜찮아. 근데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이중 장부 통한 분식회계 의혹. 자, 보세요. 금감원 접수 소식. 더욱더 커지게 만든다는 거야. 커지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에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자들이 펜대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좀 냉정함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가 몫이니까요. 그 부분 자체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성적인 판단을 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자, 내일 장 관심주 첫 번째 이제 팜스코. 지금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돼지 가격대가 오르고 있습니다. 팜스코, 팜스토리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지금 반등 나오고, 우리 손 FNG 이런 것들 지금 고가 권역까지 넘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봐야 됩니다. 지금 돼지 가격이 언제까지 오른다 했어요? 제가 6월달까지 오른다 했죠. 왜? 캠핑 시즌에서 원래 오르는데 올해는 돼지 열병 관련해 가지고 주가 좀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 다지면서 지금 넘어가는 시점이에요.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되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DTNC. 요게 이제 우리가 간혹 보다 휴대폰 같은 거 보면 이제 전자파 시험 인증 이렇게 이제 적혀 있는 것들이 인증받았다. 그런 거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이 기업이 이제 시험 인증 서비스라는 기업입니다. 5G 관련 시험 인증 서비스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1분기에 대한 변화가 상당 부분 나타날 수 있고, 지금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이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인양행. 자, 요게 앞에서 전자재료 관련해 가지고 삼성에서 CPI 필름 관련해서 여기서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결국엔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죠. 폴더블 관련주. 그리고 요 기업은 또 내부적인 자료가 또한개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족분들한테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좀더 눈여겨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한글 컴퓨터. 최근에 강원도에 산불도 났죠. 거기에 지금 정부에서도 얘기 나오는 게, 뭐 국가적으로 전환하자, 만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 한글 컴퓨터의 자회사 산청이라는 기업이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예요. 이 기업이 거의 과점입니다. 과점 기업이에요. 소방용품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저는 주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1분기에 긍정적인 관점을 좀더 가져가자. 그리고 지금 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슈가 될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 이 주가는 너무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밤에 많이들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집에서 TV로 보실 수도 있고요. 자, 꾸준한 수익을 위한 핵심 조건. 4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인천지점, 굴포천역 8번 출구, 메디캐슬 빌딩 2층, 창갑이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 032-508-9268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던데요. 오늘 기분 전환도 많이들 하시고,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